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제가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에 있는 아네스다육에 왔습니다. 여기는 예 부부분이 하시는데 맞아요, 그 금방 있는 곳. 아유, 그래도 제가 진짜 롤모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를 자가생산 두 분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굉장히 더 많아요. 외부 농장에서 들어오는 아이들보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창근무지. 왜 창근무지라고 한대요? 아유, 내가 설명 한 번만 다시 할게요, 구독자님들. 자, 예를 들면 창근무지가 하면, 예를 들면 얘를 많이 키웠어요. 적심을 했어요. 자구가 3개, 4개, 5개가 쭉 나왔어요. 그 중에서 금인데, 엄마는 금이죠? 금인데, 자구가 5개 나온 것 중에서 온전체 금이 3개 나오고 무지가 2개가 섞여 나와요. 그 무지를 이 아들, 야, 예, 그래서 창근무지를 하는 거예요. 아유, 공부하기 쉽다. 자, 예, 여기는 덕수에 있는 아네스다육이고, 그러면 그 설명을 조금 부족하면 제가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잠시만요. 저 따라오세요, 구독자님들. 자, 예, 제가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할까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적심을 해서 자구가 쫙 금밭, 금밭, 금 맞죠? 금밭에서, 그런데 이렇게 3개, 4개, 5개가 쭉 나온 거 수도 없이 많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많은 아이 중에 온전체 금이 보이고 무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 이름이 창금무지. 그런데 그 무지를 키워서 다시 적심을 하면 창이, 금이 나올 확률이, 뭐, 이렇게 얘는 철화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네다섯 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애들 중에서 무지로 이렇게 여기 확실히 나왔네. 진작에 찾을 걸. 다 금인데 얘가 무지잖아요? 이런 애를 창금무지라고 해요. 엄마는 금인데 적심을 해서 자구가 나왔는데, 어머 세상에, 어머 하나는 어떻게 무지가 됐대? 이 아이를 창근무지라고 해요. 그러면 엄마가 분명히 금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를 적심을 해서 키워서 적심을 해서 자구가 나올 때는 금이 또 5개 중에 3개가 금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근무지가 탄생의 비법, 비화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은 무지예요. 무지 맞습니다. 금아, 에휴, 누가 금기 보인대. 금기가 살짝 보이고 변이가 있어도 무지. 가격은 2만 원인데, 어머 세상에,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표현해? 아우, 얘가 더 크고 좋아. 그거는 구독자님의 A타입, B타입이 선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얘를 화분에 굳혔을 때는 얘. 응, 굳혀, 굳혀. 야, 그러니까 안 굳었다는 뜻이죠? 사이가 조금 큰 애는 B타입 달라, A타입 달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 아유,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짠. 창금무지 하나는 2만원. 네, 레오파드금, 중투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네스다육. 아유, 시끄러워라. 자, 창금무지. A타입은 그래서 제가 설명 다 드렸고, 자, B타입이에요. B타입도 제가 말했잖아요. 얘는 왜 커? 키가 커, 등치도 커, 산만해. 아유, 세상에. 얘도 화분에 놓고 달구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달구어진 아이 달라. 아유, 이왕이면 군고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같습니다. 창금무지 A타입과 B타입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사장님이 하는 말, 지금의 해가 너무 좋아서 금이 안 보여요. 그저 약간 흐린 날, 약간 흐린 날, 이런 날은 보면은 확실히 금이, 확실히 금이, 확실히 금이, 어떻게 해요? 좋다, 그 말입니다. 비온 날, 흐린 날, 조금, 조금, 이렇게 밝지 않은 날 보면 확실히 금이다. 아유, 세상에, 얀 완전히 금이구먼. 완전히 금이요. 그런데 엄마는 금이지만 나는 금으로 태어나지 않고 무지로 태어났다고 해서 왜창그 창금금이 붙은 거예요. 엄마가 자, 이렇게 해서 창금무지. 나는 A 타입은 굳힌 것, B 타입은 맞아요. A 타입, B 타입 덜 굳어진 것을 말하는 게예 B 타입 A 네, B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금무지 갖고, 그 다음에 아까, 어휴, 세상에, 레오파드 금이 도대체 뭔 말이야. 레오파드 금, 어우, 레오파드 금 구경 갑니다.
얘가 레오파드 금이에요, 구독자님들. 한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예. 얘가 오면, 어휴, 세상에. 얘가, 오, 완전히 금이에요? 어휴, 세상에. 금 맞네. 완전체 금이네. 자, 레오파드 금은 얼마예요? 10만원. 아, 수량이 없어. 꼭 그러더라고. 아유, 세상에. 여기 지난번에 있었던 거요? 나갔어요. 잠깐만요. 자, 레오파드 금이 이렇게 멋져. 예. 어휴, 세상에. 확실히 금 맞죠? 그러니까, 레오파드 금, 얘는 10만원. 수량이 없어요. 자, 얘도 금 맞죠? 자, 레오파드, 얘는 확, 그러니까, 금으로 내가 눈에 보일 때는 금이고, 만약에 엄마가 금인데, 맞아요. 금으로 보이지 않으면 창금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우, 얘도 적심해서 아주 종자를 잘 받으면 모주네, 모주, 모주. 자, 그리고 여기도, 이게 끝이에요. 다 금이죠? 다 금이죠? 캡처, 캡처. 자, 그 다음에 캡처, 캡처. 어우, 캡처. 자, 캡처했슈? 네, 캡처. 자,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뭐 있었어요? 중투금. 자, 잠시만요. 이렇게. 3월 둘째 주, 예, 창금무지금은 레오파트금, 중투금 25만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 지금 중투금 갑니다. 자, 번호 1번, 2번. 예, 제가 이 중투금에 대한, 여쭤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자, 중투금을 어떤 아이를 중투금이라고 하냐 하면, 아유, 다남다 대학 다니니까 공부할 게왜 이렇게 많아? 어머, 이런 아이가 중투금이에요. 가운데 중간에 딱 금이잖아요. 어우, 완전 재금이에요. 그런데 얘는 완전히 이엄한 덩어리를 다 주는 거예요. 적심해서 위에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런 거죠. 손해라고. 왜? 적심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하나로 내가 2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이 밑에 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자구가 2개에서 5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뿌리가 내릴 때까지 키우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위아래 다 주는 중투금이고, 예, 25만 원. 자, 번호 갑니다. 1번, 3번. 작은 포트에 있어요? 아유, 세상에, 누가 말해. 그 다음에 7번, 9번. 예, 왜냐면, 제가 이렇게 담을게요. 항상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아니, 이거는 의미 없어요. 왜냐면 중투금이 그거는 이렇게 정면에서, 자, 여기 11번, 12번 중투금이에요. 자, 그다음에 14번. 오, 얘는 13번. 세상에, 번호가 나와야지. 14번, 13번. 맞죠? 그다음에 얘는 17번, 18번. 그다음에 20번, 19번. 자, 그 다음에 여기, 예, 21번, 예, 16번, 네, 금을 보라고 제가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자, 15번, 자, 그 다음에 8번까지. 중투금 다 봤죠? 아유, 좋네. 그러니까, 이제 포스는, 자, 이렇게 보시면, 포스는 이제, 이렇게. 앞에 거는 조금 포스가 작아요. 아유, 세상에, 작은 게 아니야. 아유, 이렇게 해서, 자, 중투금. 자, 그러면 창금무지, 레오파드 금, 중투금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얘는 또, 아유, 세상에, 누구요? 레드마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 레드마린. 가격이요? 15만 원. 자, 어떻게 돼? 어유, 이렇게. 맞죠? 맞죠? 그런데, 이런 거죠. 얘는, 상투에다 심은 아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뽑아서 한 2주 정도 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같은 아이예요. 누가 같은 아이라고. 아유, 같은 아이 맞습니다. 자, 레드 마린 15만 원 맞고 같은 아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독자님들은 분에 심은 거 달라. 맞아요, 맞아요. 나는 물좀 많이 이쁘게 들은 것좀 나. 아유, 세상에. 이렇게 보면 덜해요? 이렇게 보면 더해요? 아유, 세상에. 진짜 멋있죠? 15만 원. 그리고 이 중에서 여기는 금박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농장에서 딱 금을 하나, 이거는 판매 안 한답니다. 우리도 변이가. 무조건 변이가 좋은 거요. 변이가 좋은 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글씨 못 써요. 왜냐면,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자, 곰말이야, 금. 어휴, 50만 원. 괜찮았어요? 예, 50만 원. 자, 그 다음에, 곰말이야, 금. 50만 원.
예, 안 보이는 아이는 다 시집 갔어요. 시집 갔어요. 어우, 꽤 많이. 자, 마리아금. 아우, 세상에. 60만 원. 어머, 세상에. 가격 싸네. 왜냐면 다른 거는 제가 몰라도 이 마리아금이 이 정도 되잖아요. 사이즈 가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제가 평균 12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자, 사이즈 갑니다. 사이즈 가요. 자, 이렇게. 이 정도 10, 한 1, 2 정도 충분히 되죠? 그리고 금이 얼마나 좋으냐면, 돌기처럼 생겼어. 어머, 세상에. 그니까. 아유, 세상에. 나도 이런 애기 하나만 있었으면 소원 좋겠네. 아유, 저번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만 댓글로 뭐라고 하셨어요? 어우, 여보 하나만 사줘. 그렇게 하면 여보가 사줘요? 아유, 그럼, 사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리아금 60만 원. 야는 막 철화가 됐네. 철화, 아직은 안 됐어요? 에이, 딱분이 철화기가 있네. 얘는 마리아금이 60만 원. 완전히 얘는, 어휴, 잠깐만 봐야지. 그래도 이렇게, 어휴, 세상에, 끝내줘요. 대단해요. 얘 변이 왔죠? 그러니까 철화가 바뀌는구만. 무조건 입장부터 요렇게 생긴 거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젓가락질 안 하는데 여기에 봉황의 손톱이 바뀌었고 여기에 입장 하나인데 변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온전체 변이가 다 금으로 바뀌었네. 어머, 나도 이제 참 감정해도 되겠어. 아유, 세상에. 마리아금 60만 원. 자, 그 다음에 마리아금 60만 원 또. 아유, 세상에. 아까 얘참 눈에 선했네, 또. 참. 아유, 저기 천장에 왔다 갔다 하게 생겼어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마리아금 60만 원. 그리고 천장에 왔다 갔다는 얘가 합니다. 몬스터 군말이야. 아유, 얼굴이 몇 개야. 어머, 세상에. 거 봐, 거 봐. 천장에 왔다 갔다 하게 생겼어, 요 놈이. 예, 몬스터 군말이야, 200만 원. 제가 뭐라고 말해요? 어머, 이건 안 판대요? 어유, 안 파는 게 어딨어. 자, 사이즈 갑니다. 약11 정도 되고, 층수를 봐야 돼요. 층수가 약8 정도 충분히 돼요. 층수를 왜 보냐면, 높이가 얘하고 다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3월 둘째 주, 창금무지. 무지, 창금, 무지 설명드렸죠. 레오파드 금, 중투금, 아네스 다육에서 지금까지 멋진 영상을 구경했습니다. 금종자 구경했습니다.